여러분들께서도 작은 희망들 그런 바라고자 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 그런 희망들 작은 희망이지만 정말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이 여러분들 그 희망 버리지 마시면은 작은 나무가 새싹이 돋아나서 큰 나무가 될 거라 믿습니다. 가끔은 우리 옆에 계신 분이나 어떤 분들께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이 아프게 하고 그런 상처주는 그런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정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자살 예방 희망 콘서트예요. 옆에 분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은 바로 앞에 계신 어떠한 신이 아닌 바로 옆에 계신 당신입니다. 그 옆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어떻게? 사랑으로. 사랑이 어떻게 생겼죠? 사랑으로. 사랑으로 대대 박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빛나게 하는 존재는 우린 스타라고 하죠. 우리 연예인들도 스타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도 연예인 못지않게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불을 밝혀주는 그런 정말 멋진 스타분들 같아요. 멋진 아름다운 스타, 더 멋진 아름다운 별이 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멋진 별 하나 아름다운 별 하나 선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마술은 미녀가 꼭 필요하겠죠. 저를 도와주실 분. 네, 우리 너무 짧아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손 들지 말고 자,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그건 무언가 타고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뭔지 아실까요? 자, 그거는 축복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인데요.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받는 그런 분들 옆에서 그런 희망이 되는 그런 사다리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멋진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 축복의 사다리를 하나 더 선물해드릴게요. 네, 오늘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고요. 행복하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